서병수 부산시장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오늘 오후 전격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용관 위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 논란으로 불거진 갈등을 수습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주도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종탁 기자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부산시청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지난 23일 이용관 위원장에 대한 부산시의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뒤 나흘 만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사퇴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중심이 돼 개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관 위원장은 모든 것이 다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됐다며 조직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돼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한 쇄신이 필요하다. 시장님의 영화제 쇄신이나 새로운 비전 제시 요구는 충실히 응하려 하고 있다. 논란의 최중심에 서 있던 서병수 시장과 이용관 위원장이 직접 만나면서 사퇴 종용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부산국제영화제는 독립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부산시는 미숙한 일처리로 영화인들의 큰 반발을 사는 등 부산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